안녕하십니까. 복잡하고 어려운 정책들을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정책 기자 석꽃별입니다. 저는 지금 한강에 나와 있습니다. 올 여름 유례 없이 많은 비가 전국적으로 내렸는데요. 그런데 이곳 한강을 비롯해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4대강 유역에는 오히려 침수 피해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사정인지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충북 충주 812mm, 전북 군산 744mm. 20일가량 지속된 올 장마는 전국에 유례 없이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연평균 강수량의 절반 이상이 20여일 동안 쏟아져 내린 것인데요. 전국 각지에서 비 피해가 이어진 가운데 특히 국민들의 걱정을 산 것은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 현장. 한창 강 살리기 사업이 진행 중이던 1년 전만 하더라도 매년 고질적인 홍수 피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그렇다면 핵심 공사인 보건설과 준설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2011년 여름의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 현장은 어땠을까요? 우려했던 비 피해는 크지 않았는지 걱정이 앞섰는데요. 하지만 측정 자료에 의하면 오히려 한강이 2.54m, 낙동강 3.78m, 금강 3.36m, 영산강 2.13m 등 홍수위가 낮아져 피해는 예상외로 적었다고 하는데요. 실제 수해 피해액으로만 따져봐도 4대강 수계에서의 수해 피해액은 약 980억 원. 4대강 사업이 1년 정도 진행됐던 지난해 태풍 곰파스가 몰려왔을 때에 비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4대강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2002년, 2003년, 2006년 등에 비해서는 무려 10분의 1 이하로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취소 효과는 어떻게 해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홍수위가 낮아져 물그릇이 커지고 물배수가 빨라졌기 때문인데요. 이는 4대강 준설에 따른 효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7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4대강에서 걷어낸 퇴적토는 모두 4억 3천만 세제곱미터. 전체 준설 목표량의 94%에 해당하는 양으로 무려 15톤 트럭 2,860만 대 분량이었다고 합니다. 오염되고 퇴적물이 쌓여 스스로 복원할 능력을 잃어버렸던 4대강이 준설로 홍수 소통 능력을 되찾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안동댐의 경우 낙동강 준설을 통해 안동댐 홍수 조절 용량의 4배에 달하는 4억 3천만 톤의 물그릇을 확보해 본류의 수위가 낮아졌고 본류의 홍수위가 낮아짐에 따라 본류에 연결되는 지류의 홍수위도 함께 낮아지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네, 홍수에 대비하고 생태를 살리기 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조금씩 그 목표대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니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취수 효과를 두고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접 담당자를 만나 속 시원히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홍수 피해 감소가 준설 효과로 인한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홍수 피해에 대해서는 최근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계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널리 발표했듯이 약 50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그것도 25일 이상 거의 한 달 가까이 가장 많은 비가 내렸던 해였습니다. 약 1,600억 원대 피해가 발생해서 실제 그 피해 규모는 1998년 대비 10분의 1 정도에 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2006년의 경우에도 1조 원대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해드렸던 것처럼 최대 홍수 피해가 줄었던 원인 중에 수위 저하가 최대 3.7m가량 수위 저하가 최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제방에 뚝이 나간다든지 가축이 떠내려간다든지 인명피해가 났다든지 그런 것이 10분의 1로 줄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홍수 피해 감소에 실제 당사자인 강변마을 주민들의 증언이 직접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변마을 주민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전달이 되면서 피해가 줄었다는 올해는 56년 만에 농사 지은 지 강변에서 농사 지은 지 56년 만에 물에 잠기지 않는 그런 체험을 처음으로 했다. 이런 목소리들이 조금씩 전달되기 시작하면서 올해의 경우에는 침묵의 나선이
강변마을 주민들의 목소리와 영상으로부터 풀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공사가 진행 단계라서 그 효과를 가늠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당부 말씀이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번 집중호우 기간에 많은 비가 우리나라의 국가 하천인 사대강살리기 사업 구간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완벽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번에 드러난 부분적인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보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보강해서 더욱 안전하고 강이 본래의 기능, 강의 본연의 기능은 많은 물이 쏟아질 때 강이 그 물을 실어 날라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의 본연의 기능을 하는 데 사업을 담당하시는 분들과 힘을 합쳐 나가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지난 집중호우 때 진가를 발휘한 사대강 살리기 사업의 준설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이 사대강 살리기 사업이 단순한 치수 작업을 넘어서 강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문화를 살리는 작업으로 널리 꽃피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책기자 석구별이었습니다.